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소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.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.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긴 한 듯이. 오늘 저는 8월 31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소나기를 보고 왔습니다. 황순원 선생님의 소설 소나기를 원작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요. 누구나 한 번쯤 문학 시간에 읽어봤을 법한 소나기 기억하시나요? 서울서 온 윤초신의 증손녀 딸은 친구도 없고 심심하니까 매일 개울가에 나와 놉니다. 그런데 징검다리 한가운데 혼자 그러고 있으니 소년이 지나가지도 못하고 말을 걸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데요.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소년에게 돌을 던지며 외칩니다. 이 바보야! 기다려도 기다려도 말을 안 거니까 소녀가 돌을 던진 거겠죠. 그러다 하루는 여자아이가 예! 하고 불러요. 이게 무슨 도개지? 비단도개! 이름도 참 곱다. 너 여기 잘 알아? 아주 잔망스러운 계집애죠? 적극적인 현대 여성입니다. 너무 사랑스러운데요. 그렇게 소년과 소녀는 산 너머로 가서 여기저기를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. 이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.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두근하고 막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봤는데요. 제가 이 영화에 반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사랑 한마디 없이 그리는 사랑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최근 읽는 소설들, 뭐 Me Before You 같은 그런 사랑 이야기들과는 다르게 이 소설에서는 사랑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머신러닝에게 소설을 많이 읽히고 학습시키면 소나기가 사랑 소설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까? 그만큼 이 소설에서는 직접적인 표현 한번 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. 또 한 가지, 사랑은 단순한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즐거움, 호기심, 아쉬움, 아픔, 슬픔, 뭐 온갖 그런 감정이 복합된 것이라는 것을 소나기에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두 번째, 행관과 여백의 미인데요. 오랫동안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줬던 특징인 것 같아요. 픽사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전개감이 굉장히 빠른 작품들이 넘쳐나는 요즘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다소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이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꽉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. 반짝반짝하는 개울가, 눈부신 메밀밭, 비가 내리는 숲속 이런 장면 하나하나에 마음이 저릿해지고 코끝이 짠해왔는데요. 이런 장면이 설레이는 건 좀 저뿐인가요? 애니메이션을 보고 소나기 그 원전 소설을 다시 읽어보게 되는데요. 소설을 보면서 다시 텍스트가 주는 그런 아름다움도 흠뻑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같은 이야기지만 영상이 주는 아름다움과 텍스트가 주는 아름다움 각각 다른 양상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17살 문학 시간에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사무치면서 내가 읽었던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열심히 공부했던 것 아닌가 혹은 그때는 그런 감정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소녀가 아니라서 그런 감정을 다 잊어버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개봉관이 많지 않아서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. 우리가 좀 이렇게 고즈넉함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여유가 더 생긴다면 분명히 더 많은 더 좋은 한국 애니메이션이 나올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안재훈 감독님의 애니메이션 소나기였습니다.